오늘은 16일부터 22일까지 운세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월화수목 금토일 좀 색이 좀 연하게 나오긴 했는데 한자는 지금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큼직큼직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또 누구 누구셨죠? 잠시만요. 이정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조불님 역시 감사합니다. 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수빈님, 수빈님 안녕하세요. 경금일간 좋으면 좋겠어요. 이혜라님 안녕하세요. 이제 점점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간 운세는 좀 단순하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일간도 역시 간목부터 진행을 하죠. 이제 보시면 월요일 이제 출근을 한 간목일간 분들 혹은 월요일에 또 새로운 곳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분들이 입장이 다르실 거예요. 자, 간목분들은 우선은 개해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맞이했습니다. 16일이고요. 양력으로 11월 16일 이거 제가 지금 적은 것들은 다 양력 날짜고 사주는 음력도 양력도 아니라서 절기로 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11월 7일부터 정해월이다 라고 제가 적어놨죠. 자, 개해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우선 여기 있는 글자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지지로는 똑같은 인성은 아니에요. 편인이 이제 지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해자축이라서 장생지에 우선 놓인 월요일을 맞이하게 될 건데 간목일간 분들께서 일단은 이런 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오랜만에 유리한 날을 맞이하실 것 같아요. 계약이라던가 구매라던가 실제로 문의만 하고 또 어떤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날들도 최근에 많으셨을 텐데 월요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는 일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어떤 뭐 조언도 들어올 것이고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그런 도움이 아닐지라도 실제 도움이 될 만한 일들만 들어오고 또 현실적으로 실적에 도움이 될 만한 또 본인의 매출에 그 플러스가 될 만한 일들만 이날 벌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더군다나 장생지잖아요. 그래서 힘이 생깁니다. 월화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주중의 흐름 자체가 간목분들 출발이 순조롭습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이제 고저가 있겠지만 월요일부터 출발이 상큼하고 또 괜찮은 날이라고 확인이 될 것 같고 직장인 분들 중에서는 윗분들 중에서 어떤 교체가 이루어지거나 팀에서 가장 상급자가 새로운 분이 조직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흐름도 보입니다. 그럼 화요일은 어떨까요? 갑자일입니다. 자, 색깔 표시해놓은 이 간목 부분은 천간에 비견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해자축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만 역시 자일이라서 지지의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생지 다음으로 오는 거니까 이제 목욕지에 놓인 부분인데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뭔가 소외당하는 느낌을 이날 당할 수가 있으세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솔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가식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고립이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감정적인 걸 떠나서 일단 이날 오고 가고 하는 그 문서적인 흐름 또 이제 팩트를 체크해야 하시는 꼼꼼한 업무 작업을 요구를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이 떨어질 수가 있고 또 간혹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일을 화요일에 그 다른 날에 실수가 이어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방지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일은 최대한 꼼꼼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18일 수요일은 을축일입니다. 자,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축일이에요. 관성이 껍데기긴 하지만 정관이 지지에 우선 이제 들어왔고요. 그리고 관대지가 간목일간 분들께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실수나 실책은 아닐지라도 같은 팀에서 가까운 직원에 의한 어떤 일이 확대되어서 같이 묶여져서 뭐 심하수를 쓴다거나 뭐 그렇진 않더라도 어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일도 있고요.
간혹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 일이 의욕이 넘쳐서 일이 좀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수요일은 힘 조절이 좀 필요해요. 관대지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고요. 어떤 경험 미숙에서 오는 혹은 판단 미숙에서 오는 그런 실수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목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천간에 이제 그화 기운이 와 있는데 병행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이고요. 자, 천간에 보시게 되면은 식신 병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임목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고요. 이제 날짜로는 갑목일간 분들께서 걸룩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자식을 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식의 일로 인해서 기분 좋은 날이 생길 수 있어요. 자식이 뭔가 성적이 잘 나왔다거나 아니면 장성화 자식에 관련된 일이라고 한다면 사업이 잘 풀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 현재 신금인 갑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실적, 자신의 어떤 사업성 이런 것들이 무난하고 방해를 받지 않는 귀한 날입니다. 또 정묘일을 보겠습니다. 이날은 묘일인데 천간에 보시게 되면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묘목이 지지로 들어왔죠. 이제 겁재가 놓이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제왕지 환경에 놓입니다. 갑목일간 분들께서요. 상관이 올라온 날이기 때문에 자신의 포지션에서 스스로 내가 양보를 해야 한다거나 이게 제왕지 환경이기 때문에 억지로 희생을 해야 하는 어떤 강요를 당할 수가 있고 실제 흐름 자체도 강압적으로 내가 끌려갈 수 있어요. 또 어떤 관리자급에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아래에 있는 내 부하 직원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 때문에 본인이 개인적인 부분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자식과 관련해서 내가 자식으로 인해서 속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흐름도 천천히 보시게 되면은 무진일이 토요일입니다. 자,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토가 재성인데요. 천간에는 편재 무토가 들어왔고 역시 지지에도 편재가 들어왔는데 이 진일은 임묘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쇠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남자분들은 편재라고 해도 이제 천간 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친아버지 혹은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은 시어머니에도 해당이 되는 이 육친관계에 해당 이제 육친관계에서 어떤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조언을 받는다거나 물질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어떤 필요 적절한 배려를 받을 수 있는 하루이기도 하고요. 예, 조금 흐름이 끊겨서 제가 다시 눌렀어요. 유튜브 좀 접속이 요즘 안 좋네요. 어쨌든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방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토요일 오는 그러하고 20일 일요일은 기사일이 들어왔습니다. 자, 정재가 편관에 들어왔고 이제 사오미의 사가 일요일에 지지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사는 식신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갑목일간 분들께서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 해당하는 게 정재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분의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어떤 상황이 좋지 않다거나 뭐 외로워서 혹은 건강뿐만이 아니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또 그냥 싱글인 갑목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오늘 어떤 활동성이 위축이 되는 날이라서 멀리 장거리로 출타가 예정되어 있던 분들은 이런 출타가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데이트라던가 어떤 약속 같은 것도 나가기로 하셨던 것이 일요일에 갑자기 상대방의 이유로든 나의 이유로든 간에 예정되어 있던 것들을 취소하고 그냥 집에서 지내셔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갑목분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을목분들 넘어갈게요. 네, 채팅방 잠깐 좀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아, 네, 아는 분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처음 보는 닉네임보다는 이제 아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자, 이제 을목분들이죠. 자, 을목일간입니다. 이 동그라미 그린 걸 보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16일 월요일 개의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개수가 우선 들어왔습니다. 편인이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자, 갑목과는 다르게 을목분들은 월요일에 환경지 자체가 사지가 됩니다. 사지라는 것은 에너지가 죽는다는 자리고요.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거죠.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날 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거래하시는 부분, 또 계약하시는 부분, 또 어떤 등록하시는 거, 개인 간의 어떤 약속, 이런 부분들이 성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그날 그날의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손님들의 문의, 신청, 이런 전화만 세도하고 실질적인 매출 실적에는 전혀 이어지지 않아서 속상할 수 있고, 그런 노동력이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해서 힘이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을목분들은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렇게 사지 흐름이 보이고요. 이제 화요일은 갑자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편인이 들어왔죠. 그러면 사지 다음에는 이제 병지 흐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겁재는 이제 주변 사람들, 특히 이제 같이 어떤 거래 관계를 가지고 계신 회사 직장인분들, 동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본인이 고립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외로워질 수 있고, 뭔가 커뮤니티라고 하죠. 이게 그 조직 안에서의 대화가 원활하게 일적으로 잘 이어지지 않아서 내가 뭐라고 물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이 들어올 수 있고, 분명히 전화로 메일로 확인을 했던 일들이 꼬여져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화요일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수요일 을축일은 천간에 을목이라고 하는 비견이 들어왔고, 이제 해자축으로 이어지는 축이 들어왔는데 재성입니다. 여기서는 편재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재성은 여기에 있고요. 그러면 축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쇠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본인이 크게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냥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게 간단한 일에 대한 조언만 해줬는데, 가이드만 던져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인사를 실제로 받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면 수요일은 사실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은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9일 목요일은 어떨까요? 병인일입니다. 우선 여기서는 상관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겁재가 지지에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날은 힘 조절이 좀 필요한 날입니다. 우선 상관이 천간에 펼쳐진 날이기 때문에 관리자급이거나 상급자, 또 회사에서 어떤 대표의 자리를 맡고 있는 분들이 을목일간 분들이시고 이 운세를 보고 계시다면, 목요일에 출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하극상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 관리 중인 사원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불만에 대한 제기를 받는다거나, 뭐 민원성 어떤 회의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부모님 입장에서 이 운세를 보신다고 한다면 이 상관이 부하직원이 아니라 자기 자식도 될 수 있죠. 여성분들에 한해서 이 관계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무시하는 듯한 태도나 말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이나 어떤 태도가 좀 강압적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대화와 서로가의 협의, 이런 부분이 좀 잘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20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정묘일입니다. 자, 여기서는 천간에 식신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묘라는 것은 여기서 지지지만 비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을목일관 분들께서 걸록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그래서 식신이 들어온 거니까 작가분들이나 예술인들에게는 유리한 날이에요. 연기를 하시는 분들, 배우직에 계신 분들, 또 어떤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그날그날 펼쳐야 하는 프리랜서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방해를 크게 받지 않는 날이 될 거고요. 실제 어떤 경쟁 그 오디션이라든가 이런 데서 금요일 날짜를, 그런 오디션 날짜로 잡힌 분들이라면 성적이 꽤 괜찮은 날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도 금요일에 을목일관 분들은 대체적으로 순조로운 흐름을 받겠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21일 토요일은 어떨까요? 무진일이고요. 자, 여기서는 또 재성이 되겠죠. 자, 천간에는 정재가 들어왔고, 지지로도 물론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걸록지가 끝났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우선 토요일에 어떤 장거리 출타 계획이라든가 여행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출발 같아요. 그런데 혹시 그 원국에 자기 사주 글자에 그 쥐 자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멀리 가는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변경이 급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산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전적인 흐름에서도 괜찮은 부분이고, 토요일부터 어디로 출근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던 분들, 새로운 일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장소로 가기로 했던 분들은 거의 거침이 없습니다. 어디에 놓여도 거의 본인의 계획대로 움직여 줄수 있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뭐 데이트라던가 어떤 이성적인 흐름도 괜찮아요. 또 22일 같은 경우는 기사일인데, 자,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이제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일요일이긴 한데, 목욕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게 됩니다. 활동은 조금 더 위축이 될것 같은데, 일단 사오미의 사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의 욕심이 좀더 커져요. 그래서 집안에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평상시 하지 않던 어떤 집안 정리를 크게 하신다거나, 대청소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가까운 근거리에 나가서 어떤 식사를 하고 오신다거나, 평소에 하지 않던 그 좁은 반경을 벗어나는 확장된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던가 또 주변의 그 배우자라던가 여자친구 이런 근처에 있는 육친들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화목한 그 하루를 보내시게 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게 될 것이고, 집에서 가볍게 홈파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을목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화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채팅방 잠깐 좀 읽고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채팅방 좀 읽어볼게요. 이해라님, 아까 오셨었죠? 전무루님, 네, 안녕하세요. 이덕이님. 지난번에도 한번 뵀던 것 같아요. 채팅창에서. 맑은스님 오랜만이에요. 최민자님.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게 또 인사 나눠봤고요. 또한번 오셨어요? 네, JW님. 안녕하세요. 네, 시간 맞아요, 지금? 저랑 시차 좀 있으실 텐데. 시오깨비님, 신유일주 출첵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금일간. 환영합니다. 메아리님도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두 가지 했었고요. 이제 화일간 진행을 할 거예요. 병화분들이시고요. 병화일간입니다. 병자일주라던가 뭐 많으시잖아요. 여섯 가지 일주분들 다 언급드리지는 않겠지만, 요즘 병화분들 다사다난하고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고, 저희 집 가족분도 병화분인데, 멀리 지금 일하러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바쁘십니다. 자, 16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개해일부터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여기 수에 해당하는 관성이 들어왔죠.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지지에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그 병화들은 사오미 여름에 가장 왕성한 일간이기 때문에 여기 해자축 환경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절태양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이 환경은 절지가 되는 거고요. 정관이 들어왔는데 병화일간 분들께서 지지적으로, 환경적으로 절지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은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프로젝트가 끝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새로운 일을 알아보시는 흐름도 되시는 거지만, 실제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기존 일이 끝나는 흐름입니다. 손대고 있는 일이 끝나는 과정이기도 하고, 한 단계를 졸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요거는 좀 많이 맞으실 것 같아요. 이 월요일 날 진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17일 화요일은 이제 갑자일이에요. 우선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자일이잖아요. 이것도 역시 관이죠. 여기서는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부분이고, 아까 절지 지났으니까 이제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실제 이날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신다거나, 거래를 하신다거나, 약속을 하게 될때좀 주의가 필요해요. 이 17일 날에는. 취소될 게 뻔한 계약이나 또 등록 절차를 이미 알면서도 어떤 결과가 좀 찝찝함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 또한번또 끊겨서 제가 다시 눌렀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화분들이 17일 날에 화요일에는 취소될 게 뻔한 계약이나 등록 절차를 진행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를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거의 품절 임박 직전이에요. 그래서 취소되거나 환불이 될것 같은데 그 과정을 알면서도 그냥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물건이 좀 뭔가 본인이 생각할 때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취소를 할까 하다가 그냥 구매를 해버리신 거죠. 근데 이날 구매하시게 되는 물건의 거의 80% 이상이 그냥 말씀드리는 것처럼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취소를 하게 되고 그냥 돈으로 받게 된다거나 좀 뒤끝이 안 좋은 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18일 수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천간의 을축일이라서 천간에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축이라고 하는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절지 태지를 거쳐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지 환경에 이제 병화일관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어떤 새로운 환경의 교육에 투입이 되거나 아니면 사업가나 또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국가, 새로운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일을 하자라고 해서 아니면 기존 직장에서도 내가 하던 업무랑 전혀 다른 인수인계 절차를 이날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인수인계라든가 교육 이런 곳에 투입이 될수 있고 뭐 매뉴얼을 새로 읽는다거나 매뉴얼을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19일 목요일은 드디어 병인일이고 정관에는 비견이 들어왔고 임묘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이니까 임묘진 시작이라서 이제 장생지 환경에 병화인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비견이 우선 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은 내가 기다리지 않고 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또 도움이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이 내게 힘을 보태주러 들어오는 날이기도 해요. 뭐 팀을 꾸리게 된다거나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인력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이날부터 일을 시작하게 된다거나 면접을 진행하게 될 확률도 있어요. 그럼 20일 금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이날은 병화일관 분들께서 천간의 겁재를 만나는 부분이고 묘라는 것은 여기서 정인이 지지에 놓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묘진이니까 묘일은 목욕지 환경에 병화 분들께서 놓이는 부분이고요. 주변 사람들과 이제 일을 할때 금요일은 좀 에너지적으로 많이 흐트러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오고 가는 말들이 또 핀트가 잘안 맞는 말들, 동문서답이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방적인 짝사랑이죠. 나는 관심이 높아서 그 사람에게 일방적인 어떤 관심을 쏟는데 상대방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이어질 수 있는 날이 금요일이라는 뜻이었고요. 토요일은 그럼 어떨까요? 무진일이고 여기서는 또 천간에 무토라고 하는 식신이 들어온 부분이고 지지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진일이라고는 임묘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병화일관 분들께는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거죠. 금요일은 아니 금요일은 이 토요일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자식을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내 자식에 대해서. 왜냐면 자식의 어떤 평상시 하지 않던 그런 좀 실망스러운 행동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안 하던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평상시 심부름을 잘했던 부하 직원을 식신으로 보게 된다면 여성분들 입장에서 어떤 일을 맡겼는데 토요일에 그 심부름을 평상시 잘하다가 그 직원이 안 하던 일을 해서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주 큰 손실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 조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믿던 자신의 재능에 또 배신을 당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항상 기억력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 자신이 있었는데 토요일에는 그 부분에서 아주 보기 좋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일이라서 천간에 상관이 들어온 부분이고 그래서 사화니까 비견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죠. 임묘진으로 이어진 다음에 4, 5, 미로 이어져서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걸록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입니다.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 식신상관이 자식에 해당이 되어서 상관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예, 자식과 관련해서 어떤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거나 아니면 또
싱글분들, 병화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손을 대고 있는 일에서 일요일에 괜찮은 결과를 들을 수도 있어요. 다른 곳에서 또 어떤 일에 대한 소개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걸럭지환경이기 때문에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병화분들은 아주 괜찮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역시 또 채팅방 잠깐 좀 또 읽어보고 이제 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게 지금 빼고 있어요. 지금 운세 자체를 막 근거하게 얘기를 제가 넣지는 않았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춤추는 버들나무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클라라님, 처음 왔어요. 반갑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이분 누구시죠? 또 오랜만에 제가 이 닉네임 보는 것 같은데, MMM님이신가요? 운에서 1운의 적용은 어느 정도 적용되나요? 크게 작용하나요? 아니요, 크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의 흐름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많이 맞아봤자 절반? 절반 맞으면 정말 많이 맞는 거예요. IK님, 안녕하세요. 그럼 수요일에 합격운이 좋은 건가요? 무슨 합격운이요? 시험운과 합격운은 다릅니다. 본인의 천지과 연관이 있는 시험이라면 시간이 걸려도 합격을 할 것이고, 그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시험인지 모르는데 그냥 합격운이라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라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냥 개인적인 운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자, 그러면 정화를 볼까요? 제가 대답해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그 합격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절대 하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16일, 17일 이제 또 볼게요. 정화분들이죠. 예, 네, 정화니까 이제 관이 들어왔어요. 개해일이 월요일이고요. 여기서는 정관에 편관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부분인데, 아까 그 병화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이제 태지에 놓이는 부분이거든요. 정화일관 분들께서. 여성분들은 이 관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그 직장과의 그런 융화성, 직장 사람들과의 융화성을 또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결혼 전에 있는 그 연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상대방 분들의 어떤 무책임한 태도, 또 어떤 직장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의 그 전반적인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고 행동하시게 될 것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지는 않을 겁니다. 팀 단위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오늘따라 왠지 나에게 좀 무책임한 말을 한다거나 귀찮아한다거나, 실제 어떤 뭐 인턴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시거나, 또 이 조직에서 뭔가 배워서 해야 되는 분들은, 정화분들은 월요일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모든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좀 덜 친절하다는 거, 그리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일을 누군가 커버해 주지 않는다는 거, 미숙한 분들에게는 좀 시련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당연히 경력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17일 화요일은 어떤 날이 될까요? 갑자일인데요. 우선 인성이, 여기서 인성이 들어왔죠. 이제 갑목은 천간에서 봤을 때 정인이 들어온 부분이고, 아, 오늘 유튜브 요즘 왜 이러죠? 유튜브 서비스가 점점 안 좋아지네요. 자꾸 끊기네요, 이거. 자, 그럼 제가 다시 화요일 얘기하다가 지금 또 접속이 약간 끊겼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갑자일이고요. 화요일은 17일이고, 갑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천간에 정인이 들어왔고, 이게 자일은 여기서 자수는 관성인데 편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는 절지에 정화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기존에 계약을 지금 염두하고 계신 분들, 계약을 이미 해서 진행 중인 분들, 기업 거래, 기업 거래, 기업 간, 개인 간의 거래, 그리고 그것이 학업이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 계약일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중단이 되거나 방향을 바꾸게 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학교를 잠시 중단을 한다거나, 유학을 가기 위해서 뭐 새로운 것을 지금 알아보는 중이라던가, 아니면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국내로 다시 이제 방향을 바꾸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기존의 학업일 수도 있고, 거래일 수도 있고, 뭐 구매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인허가와 관련된 등록 부분에 관련된 일들이 이날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방향을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8일은 을축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드디어 축일이 들어왔네요. 축에서는 여기서는 식신이 지지에 놓인 부분이고, 이제 정화분들은 임묘지 환경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실제 약속과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질 수가 있고요. 또 택배 같은 거 있잖아요. 물건 거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주말 전에 시켰는데 굉장히 지연이 되고 딜레이가 될수 있습니다. 또 개인 간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기로 했는데 그 기한이 수요일을 한참 넘겼는데 수요일까지도 피드백이 오지 않아서 언제 다시 확인해보지라고 이제 또 소가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천간에 19일부터 또 보게 되면 목요일이고, 겁재인 병화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임목인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호랑이 날에서는 정화분들께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사지 환경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의 사기가 많이 꺾여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분들께 도움을 청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실제 정화분들도 이날은 육체적인 부분은 같이 떨어져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같이 묻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면 정화분들께 손을 내미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실제 현명한 생각이 나올 것이고, 다만 활동성이 위축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수동적입니다. 흐름 자체가. 이번 주 내내 수동적으로 움직이실 것 같아요. 자, 금요일은 정묘일이고,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자, 묘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날은 환경 자체가 정화분들께서 병지 환경에 놓입니다. 가까운 분들 중에서 뭔가 친구나 가족이나 은사님이라던가 직장 상사라던가 내가 주변에 지금 항상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범주 안에서 환자가 진짜로 발생을 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내가 병문안을 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들 모두 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본인이 편안하게 대화를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독감을 느낄 수 있고 혼자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작 정화분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날 외로울 수가 있어요. 이제 21일 토요일은 어떨까요? 네, 이제 토가 계속 들어오는데 주말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무진일이기 때문에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죠. 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때 진일은 이제 정화분들께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 자신의 그 특기, 잘할 수 있는 것들, 또말 주변으로 상대방에게 위로를 줄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남녀 공통적으로 이날은 이 상관성을 저는 연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나이가 어린 연하나 아니면 부하 직원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받고 할수 있는 날이 됩니다.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 정화분들이 이번 주 내내 외로운 분들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은 토요일에 좀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22일 기사일은 어떨까요? 천간에 기토라고 하는 식신이 들어왔고 사오미 운동으로 이어지는 바로 사화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화는 여기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라고 하겠습니다. 자, 사화에 놓이게 되면은 여기서 정화분들은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요. 가볍게는 어떤 육체적인 운동을 하신다거나 크게 활동을 하시게 될 경우에 이 정화분들께서 양간만큼은 아니겠지만 병화만큼은 아니겠지만 힘이 좀 커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뭐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걸 하시다가 작게 손을 베인다거나 아니면 손톱이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하시는 일 자체에서 부주의가 좀 일어날 수가 있어서 힘 조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조금 잘해보려고 하다가 힘이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음식 드시는 거 있잖아요. 식신이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펼쳐진 날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이제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다 그러면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체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제왕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조금 시청자가 많아졌네요. 이제 정화까지 했고 채팅방 잠깐 또 읽어보고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 무토인가요? 무토 일단 해보고.
채팅방 좀 잠깐 볼게요. 뭘 치셨길래 메시지가 다 취소가 됐나요? 선주님 안녕하세요. 준호짱님 안녕하세요. 미니멀스테이님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운 분들 많이 오시네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제가 하는 거는요, 설진관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 있어요. 그분 책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누구나 공부해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관법이에요. 진짜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공부 조금만 하시면 누구나 할수 있고,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제가 이렇게 그분 거를 살짝 응용을 해서 하는 거고, 제가 잘못 푸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저는 이쪽으로 관심이 높은 사람이니까. 네. 이 방송에서 막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거 찾아내셨다고 막 신나지는 마시고, 그냥 저는 방송이 좋아서, 사주 이렇게 방송하는 걸 좋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상담도 하고 있고요. 처음 오신 분들 많아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토하기로 했죠? 16일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개해일이네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수에 제가 파란색 동그라미 냈는데 표시가 잘 보이실까요? 자, 개수가 들어왔죠. 여기서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지지에는 편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무토도 그 여름에 가장 왕성하거든요. 이게 병화의 기운하고 단계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날 월요일은 절지에 놓이게 되는데, 일단 재성이라는 것은 극주 중에서도 이제 정재라는 것은 현금 흐름과 그리고 활동성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지에 놓인다 그러면 한 번은 끊어졌다가 다시 방향을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이 끊어지는 일, 즉 어떤 현금이 바닥나는 일,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내야 하는 어떤 고정 지출이 있는데 갑자기 계좌에 현금이 없어서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일의 방향이 이 재성은 활동성이기 때문에 이 방향이 크게 바뀌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분야가 있었는데, 그거를 잠깐 자금 문제 때문에 뭐 하루나 이틀 정도 늘려놓고 다른 걸로 급하게 자금을 돌려서 대체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 연인과 이별을 또 겪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절지니까 이성에 대한 운이죠. 그럼 화요일은 어떨까요? 갑자일이고요. 이제 관성이죠. 자, 편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갑자일이니까 이제 자니까 재성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지지가 정재가 놓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절지에 이어서 태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께서 놓입니다. 계획대로 실제로 이게 편관이잖아요. 그래서 계획대로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이게 태지다 보니까 마무리가 잘안될수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완성하기로 계획을 했었던 결과물이 끝까지 완성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날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뭔가 이루어지면은 다른 하나가 문제를 일으키게 돼서 잘안 풀릴 수가 있어요.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풀리고, 또그안 풀리던 게 풀리면 다른 쪽 하나가 또덜 풀리는, 좀 그런 완벽한 흐름이 안 되는 날입니다. 18일 수요일은 을축일이고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고, 이제 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겁재가 되죠. 그래서 을축일은 환경적으로 무토일관 분들께 양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려고, 이 정관을 이제 사업이나 본인이 하는 어떤 새로운 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본격적으로 뭔가를 벌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절태양으로 이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서 수요일에 월화수 계속 겁이 많아서 조심조심조심, 특히 수요일에는 더 신중하게 막 이것저것 조금씩 조금씩 아주 미진하게 속도를 늦춰가면서 일을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승인 완료를 이렇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일 처리를 하실 때 계속 이제 버튼을 하나하나 신중하게 누르시면 돼요. 일괄 이렇게 과감하게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비유를 드리자면 그렇고요. 19일날 목요일은 이제 병화가 들어왔죠. 병인일이고, 천간에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무토일간 분들이 목요일에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계약들이
연락도 많이 들어올 거고, 실제로 그렇게 구매 계약권으로 이어집니다. 또, 연락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거리가 계속 들어와서, 평상시에 일이 많았던 분들은 이날 일폭탄을 좀 맞을 수가 있어요. 무토일간 분들 중에서. 그러면 정묘일이 벌어지는 20일 금요일은 어떨까요? 여기서 정화니까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묘일이니까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죠. 자, 환경지로는 무토일간 분들께서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약속을 했는데, 실제 그 상대방의 팩트대로 이렇게 일거리가 내게 들어온 게 아니라 약간 거짓이 좀 많이 포함된 상황이 과하게 어떤 거짓이 많이 포장이 된 상태로 내게 넘어왔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금요일은 또 이제 쉬시게 되면은 퇴근하시게 되거나 토요일에 계속 또 출근 안 하시게 되니까 금요일에 있었던 일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고생하시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 말고요. 그래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하나하나 다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뭐 이메일이라던가 문서적인 부분에서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한번더 보셔야 되고, 너무 액면 그대로 보지 말라는 거죠. 한번 걸러서 듣고 체크를 하시라는 거고요. 이제 21일 토요일을 보겠습니다. 무진일이 들어왔는데, 천간지지에 모두 비견이 들어왔죠. 그리고, 진일은 무토일간 분들께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주말이라서 또 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들 때문에 본인이 좀 앞서서 생각하는 부분 또 넘겨짚는 부분 때문에 그럼 다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욕심이 과해서 혹은 본인이 넘겨지는 부분이 강해서 상대방을 오해하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게 바로 토요일의 상황입니다. 이 운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은 딱 하나예요. 계속 반복적인 일을 하신다거나, 그냥 재미없는 일. 그러니까, 그 운의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아무 일안 하시고 그냥 쉬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어제도 같고,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운세 방송 보실 필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억지로도 나가서 활동하시고, 바깥 세상에 적극적으로 부딪히시는 분들은, 운의 흐름을 약간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20일 일요일은, 기사일이고요. 천간에는 겁재가 들어왔고 이제 사오미의 운동을 일으키는 사화가 들어왔죠. 여기서 사화는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무토일간 분들께서 걸럭지에 놓이는 부분인데요. 같이 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요일에 어떤 작업이 굉장히 잘될 수가 있어요. 방의 흐름도 잘 받지 않을 뿐더러 지저분해지지 않고 일의 결과물 자체도 굉장히 깔끔하게 벌어지고 등록 과정도 굉장히 깔끔하게 어차피 이 일들은 다 공식화가 될 흐름들이기 때문에 일요일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운세 흐름이 좋습니다. 엉망으로 뭔가 실수나 실책이 벌어졌던 주중에 어떤 사건들도 일요일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위치가 돼서 다음 주에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또 채팅창 읽어보고 이제 다음 일간인 기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간단간단하게 진행을 하죠, 제가. 채팅창 좀 읽어볼게요. 아, 준호장님, 안녕하세요. 병화 감사합니다. 네, 병화분들 요즘 흐름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비슷하게 흘러가나요? 병화라도 워낙 극과 극일 수가 있어서.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요. 병정화분들이 괜찮아요. 대체적으로. 자, 기토 볼까요? 우리 기토 분들. 자, 16일이죠? 자, 우선은 개해일입니다. 자, 편재가 일단 들어왔고, 천간에, 그리고 지지로는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무토 잘 들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힘이 납니다. 자, 우선은 이제 개해일이죠. 기토일간 분들이 월요일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이제 혼자서 1인 기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까 정화랑 또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지에 놓이게 됩니다.
혼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분들,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의뢰가 이날 월요일에 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계시는 분들, 또 이제 본인이 자수성가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금전 방향, 또 활동성 방향에서 유리한 흐름을 이날 보내게 되실 거예요. 뭐 대출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어려운 시국이 잘 될 것이냐. 근데 월요일에 서류가 잘 넘어가고 잘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따라 틀리겠지만 전체 일관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일이 들어오는 화요일은 어떨까요? 천간에는 정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로는 편재가 들어왔고 재성이 계속 해자 쪽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오늘 화요일은 절주 환경의 기토분들이 놓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기토일관이고요. 이제 일단은 화요일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정관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날 실제로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또 그만두지는 않더라도 다른 곳에 이력서를 넣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직운이 실제로 들어온 날이고요. 이직을 언제쯤 내가 결심을 하고 진행을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화요일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는 흐름이 이날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날 결정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8일날 수요일은 을축일인데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고요. 드디어 축일이 들어왔죠. 여기서 축이라는 것은 기토들에게 비견이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임묘지 환경에 기토분들이 놓이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다른 날들은 굉장히 동적이고 다이나믹했다면 이날은 정적인 하루를 보내게 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고 또 반복적이고 거의 운의 흐름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수요일에도 역시 더 조용하고 전체 분들도 역시 조용하고 거의 조용한 흐름을 보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게 되는 거고 또 움직이기로 약속을 했던 일들도 다시 원위치, 약속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어요. 생각하고 집중하고 뭔가 사고를 하시기에는 나쁜 흐름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보내시기도 괜찮은 날이죠. 그럼 목요일인 병인일 19일은 어떨까요? 여기서 병인일은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자 이날 이제 정화분들과 마찬가지로 기토분들께서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누군가와의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이날 좀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자영업자분들은 특히나 어떤 손님이 와서 물건을 샀어요. 이 기토일관 사장님들한테 물건을 사서 금방 손님이 아침에 나갔는데 그걸 곧바로 와서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한다거나 또 어떤 다른 명분을 들어서 환불을 받아가는 일들이 한 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이어서 계속 하루 종일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약을 받아서 이렇게 일 진행이 되는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예약건들. 그런 업종들은 큰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약을 이날 받는다고 해도 이날 안에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어떤 다른 날에 그 일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날은 이날 이루어지는 그 사업장들에만 어떤 관여되는 영향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일단 호랑이 날이기 때문에 당일, 그날 당일에 일어나야 되는 예약건들, 구매건들은 좀 지장이 있어요. 그럼 20일, 이제 금요일인데, 여기 정묘일이죠.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묘라고 하는 지지에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기토분들은 이날 병지 환경에 일관들 전체가 놓이게 될 확률이 높은데, 아파서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러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예방접종 같은 용건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의 사주 글자 밑에 글자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기토일관들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밑에 네 글자 중에서 미라고 하는 글자, 그 양미자 있잖아요. 그 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일적인 변화가 이날 생길 수가 있어요. 미를 갖고 있는데 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미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혹시 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거 워낙 이제 어떤 쪽으로 갈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1일 토요일은 이제 무진일이고 천간에는 겁재, 지지로도 겁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임묘지 사지 병지를 넘어왔으니까 이 진일에서는 이제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전혀 거래가 없는 사람들, 좀 건너서 알고 있는 사람들, 같이 일을 하는 일적인 비즈니스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도움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날로 확인이 돼요. 일단 진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태어나신 축축한 분들 같은 경우에 영향이 좀더 있을 것 같은데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답답한 상황에 있는 분들, 뭐 뭔가 지금 해결이 돼야 되는데 송사에 걸려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토요일 저 직전에 어떤 우편물을 받으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이 쇠지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본인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적인 도움을 받거나 그런 조언을 또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맥들 때문에 내가 그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22일 일요일은 기사일인데, 천간에는 기사일이라서 비견이 들어온 거고요. 이제 사화라고 하는 건 지지의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사오미 운동으로 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계절 중에서 여름에 태어난 기토일간 분들이 좀이 부분 세게 받으실 것 같은데, 가까운 사람들의 언행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연락이라던가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배려가 부족한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이 아닌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태어난 계절이. 근데 이게 좋게 말하면 독설이 될 수도 있고요, 충고성에 가까운 그 이야기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이 너왜 그래, 이거를 좀 고쳐라, 이런 식으로 가볍게는 충고가 될수 있고, 이제 좀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그게 충고가 아니라 약간 싸우자 모드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그런 어떤 언행이 들어오더라도 좀 약간 한 템포 늦추시고 호흡을 좀 하신 다음에 상대방을 좀더 이해하려고 하시는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럼 기토일간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채팅창 좀 읽어보고 경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루의 운이기 때문에 그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심각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요. 아, 없네요. 네, 추가로 올라온 건 없어서 바로 그냥 경금하면 될것 같아요. 자, 경금분들 16일 월요일에 보시면 이제 개해일이죠. 자,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경건분들은 가을 신유술 때 왕성한 글자 기운이기 때문에 해자축 때문에 이제 약간 에너지가 꺾여요. 그래서 해일에는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생계 운영에 방해가 좀 많은 날이에요. 특히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 1인 기업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혼자서 작업실에서 이렇게 고분분투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적인 부분에서 방해가 좀 많습니다. 컴퓨터가 있어야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인터넷이 갑자기 먹통이 된다거나 그 플랫폼 서비스가 갑자기 원활하지 않거나 이런 흐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방금 전까지 유튜브 접속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 식신과 상관이 자식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건강을 챙겨야 하는 날입니다. 아이가 체한다거나 가볍게는 어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길 수가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면 17일 화요일은 갑자일입니다. 천간에는 갑목이라고 하는 재성이 들어왔죠. 그래서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자라고 하는 여기서 또 지지에 상관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일이라고 하는 이 갑자일이라고 하는 사일에 놓인 이 경금일간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제 화요일날 문제가 좀 심각한 게 터질 수가 있어요. 금전적인 타격이라고 하죠. 늘 현금을 들고 다녀야만 그날그날 흐름이 유지가 되는 분인데 점심값을 안 가져와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야 한다거나 카드를 안 쓰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교통카드 같은 거.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어떤 상황,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뭐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더라, 이런 또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심각한 부분에서는요. 금전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에 대한 일일 수도 있고, 자신의 활동성에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 편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 자신의 활동성이니까 회사의 어떤 자신의 포지션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꼭 관이 어떤 포지션에 관련된 일뿐만은 아니고요. 이 재성도 활동성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늘 출장을 잘 다녔던 분이 오늘부터 차량을 못 쓰게 됐다거나 어떤 고난을 뺏긴다거나
회사에서의 그런 포지션에서 일부 권한을 반납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8일 수요일은 일축일인데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해사 축으로 해서 여기서는 지지가 정인에 들어왔죠. 그리고 이 축일은 경금에게도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역시 활동성이 크게 위축이 되는 거죠. 해자 축으로 위축이 되는 거고 또 수입으로 똑바로 이어지지 않는 그냥 힘만 빼는 노동력의 낭비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전화 문의를 받았는데 그게 어떤 예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식당 사장님이 이날 이 운세를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쇼핑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CS 전화 문의는 상당히 많이 왔는데 이 매출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냥 어떤 단순 문의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명함 같은 거한장 잘못 뿌렸다가 정정하는 걸 계속 전화로 안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8일 날짜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헛수고가 되는 일이 많다. 그러면 19일 목요일은 병인일인데요. 우선 천간을 보시게 되면은 편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로는 다행히 편재가 이렇게 놓였습니다. 관과재가 동시에 들어온 날인데요. 절퇴양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흐름 자체가. 자, 경금일간분들이 절지 환경에 놓였습니다. 하던 일, 특히 관성, 편관은 또 자신을 하는 사업이나 일이 되는데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하던 일이란 건뭐 퇴사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했던 어떤 작업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뭐 예산 문제라든가 어떤 명분이 있어서 회의에서 결정이 되던가 하던 일 자체를 중단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사귀었던 남자, 지금 진행 중인 상대방과의 관계를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관계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생길 수 있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제 20일 정묘일을 볼 텐데요. 자, 천간에는 정관 들어왔고 이제 묘일이니까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로는 이제 경금분들이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직장인 분들 중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20일 같은 경우에는 태지에 놓였다 보니까 결정권이 평소에 있었던 분들도 결정권 휘두르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동적인 업무, 수동적인 작업만 해야 할 수가 있고 이 묘일에 남성분들은 이 관성이 자식에 해당이 되는데 자식들이 또 철없는 행동을 할수 있어요. 무책임한 일들, 무책임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학원을 빼먹는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부모님 호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어떤 무책임한 태도나 모습 때문에 이날 크게 실망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21일 토요일 볼까요? 무진일이죠. 자, 인성이 들어왔고 이건 이제 편인이 됩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편인이 들어왔고요. 자, 절지, 태지를 지나왔으니까 이제 이날은 양지에 경금일간 분들께서 놓이게 되는데 평상시에 뭔가를 듣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토요일에 등록하는 게 굉장히 적기예요. 본격적으로 내가 배우고 싶어서 학원을 등록을 하거나 온라인 과정을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몇백만 원짜리. 근데 내가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금액대예요. 근데 이날 드디어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구매를 하시게 될수 있습니다. 또 계약을 하고 싶었던 사무실이라던가 월세를 얻고 싶었던 어떤 집이 있었는데 원룸 같은 거 이런 것도 토요일에 실제 계약 과정을 진행하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2일 일요일을 볼 텐데 기사일이고요. 이제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사오미에 사화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죠. 자, 이제 드디어 장생지가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이긴 한데 자신을 찾는 연락이 좀 많이 들어와요. 이 경금일관 분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날이고 이제 호의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날 거의 친절합니다. 거의 80% 이상이 경금일관 분들께 친절한 태도, 친절한 호의, 또 단순 문의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들. 어쨌든 밥으로 이어지고 먹는 밥, 먹는 식사, 또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금일간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잠깐 채팅방을 또 읽고 또 심금일관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채팅창 좀 읽어볼게요. 젤리님,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닉네임 자꾸 늘어나네요. 고엽님, 김일주 금요일. 기토우구나. 미니멀 스타일. 어떻게 술술술 풀이를 잘해주실까요? 아니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진짜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이거 사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풀이하는 거 들으시면 좀 웃으실 수 있어요. 미니멀 스테이. 선생님 갑목은 끝났죠? 네. 이거 지금 제가 방송 끝마치면 비공개로 바꿀 텐데, 비공개 바꾸기 전에 앞으로 슥 이렇게 당겨보세요. 밑에 있는 스크롤 쭉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시다 펜으로 하시던 당겨보시면 그 앞에 갑목 구간까지 갈수 있어요. 김일주 토요일에 큰 시험이 있는데, 금요일 걱정되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주간 운세잖아요. 하루하루 보는 운의 흐름이잖아요. 예,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라도 더 보세요. 하나라도 더 보시면 돼요. 걱정할 시간 자체가 아까워요. 그냥 보십시오. 시험은 오늘 보지 마시고, 일단 노력을 하시고 걱정하세요. 불안하면 제 방송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불안한 분들께 걱정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러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힘내시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표에 가까운 시험이라면 당연히 붙겠죠. 힘을 불어넣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붙을 겁니다. 붙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붙을 거예요. 자, 신금하기로 했죠, 제가. 개해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제 수기운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또 볼까요? 자,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요. 네, 펜 색깔 좀 바꿨습니다. 자, 상관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신금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에 또첫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해일 같은 경우에는 목욕지에 해당이 되거든요.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또 식상에 해당돼서 여성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것도 자식운이에요. 근데 실제로 월요일부터 자식이 나를 선이든 아니면 도의적이든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짓에 가까운 행동을 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또이 식상을 또 아래 직원으로 또볼수 있거든요. 부하 직원. 이 부하 직원들이 또 일하는 티를, 일이 별로 없는데 일이 바쁜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얘기를 안 하는 일이 있어서 그게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 일인데 그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발생을 할수 있어요. 월요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보고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그날 올라오는 보고 말고 뭔가 수면 밑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일 화요일은 갑자일입니다. 자, 천간에 보시게 되면 정제가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에는 이제 식신이 들어왔는데, 이날은 신금일관 분들께 장생지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장생지다 보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편인데요. 사람 만날 일이 이날 생길 수 있어요. 밥 먹을 일이 없는 분들도 밥 먹을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단체 회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어요. 화요일 날 갑자기 신입사원 때문에 단체 회식 하세요. 예정이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급하게. 또 쿠폰 같은 것도 이제 선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요즘 쿠폰 같은 거 많이 주고 받으시죠? 어디에 쓰라고 뭐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이런 쿠폰이 갑자기 때링 하고 이렇게 날라올 수 있어요. 좀 좋은 일들, 밥 먹을 일들, 공짜 쿠폰, 논문 돈, 꽁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계좌에 기억이 안 나는 어떤 돈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화요일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접속이 또 끊기네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어요. 자, 화요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밥 먹을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선물이 들어올 수도 있다. 네, 지금 심금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밥 먹을 일 생길 수가 있고, 선물 들어올 수가 있고, 쿠폰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일 볼까요? 을축일이에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자, 해자 축으로 드디어 축이 들어왔죠. 편인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축일은 신금분들에게 양지 환경이 되는데, 사업이나 금전적에서는 이날, 아까 장생지보다 어떻게 보면은, 장생지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앞날에 비교해서 보자면 굉장히 발전적이에요. 굉장히 괜찮아요. 그동안 어떤 사회적으로 버리지 못했던 활동들, 위축이 되었던 본인의 경제적인 활동성들이 드디어 활로가 뚫리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어디 배달을 못했어요. 아니면 어떤 날짜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물건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빨리 돈이 그걸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계속 작은 방향이 내가 활동을 못하니까 막혔는데, 드디어 18일 날에 활로가 생기는 거예요. 수요일입니다. 활로가 생기는 게 수요일. 어떤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지체되어 있던 일들이 드디어 뚫리고 막혔던 부분들이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9일 날 목요일은 병인일인데, 자, 관이 들어왔죠, 여기에. 천간에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 재성이 들어왔잖아요? 지지에 정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호랑이 날은 이 신금분들께 이제 태지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막 아주 일확천금은 아닐지라도 얘도 태지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끝까지 일적으로 그래도 좀 꼼꼼하게 이날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자세가 좀 필요한 날인데, 이게 태지다 보니까 좀 게으름을 부릴 수가 있어요. 말만 해놓고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무책임해질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게 까딱 잘못하면 목요일에 흐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다른 직원에게 문제 해결을 지나치게 내가 맡기거나 의지를 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시고, 또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있는 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너무 수동적이고 건성건성하는 태도 때문에 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오늘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요일에 잘못하면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 밖에 날 수가 있거나 단점으로 찍힐 수도 있겠죠. 자, 20일 금요일도 볼까요? 자, 정화가 들어왔죠. 정묘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묘일이라서 편재가 이렇게 지지로 들어왔죠. 자, 묘일은 신금일관 분들께 제가 양지 태지를 걷는 부분에서 이제 절지 환경이 놓여요. 절지라는 것은 끊어졌다가 다시 붙는다라는 이름인데, 우선 천간에서 놀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편관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었던 직장을 떠나려고 마음 먹고 있던 분들, 혹은 하시던 일 자체를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계속 늘어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이 적기예요. 20일 이 금요일에 직장을 떠날 수도 있고요. 크게는. 아니면 하던 일을 드디어 어떤 구실을 붙여서 내가 그만둘 수 있어요. 또, 그게 어떤 조직과의 약속이었다면, 퇴사나 이직 같은 다른 곳과 실질적으로 거래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요일에 새로운 곳과 다시 이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떠난다는 얘기는. 정리를 하고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니까. 21일 토요일도 볼게요. 이제 무진일입니다. 자, 무진일은 천간지지를 보시게 되면은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임묘진으로 스 흘러왔는데, 이 진일은 임묘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 진에서 임묘를 하는 글자가 두 개가 있어요. 신금도 있고 이제 임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거 공부하시다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우선 천간에서 움직이는 게 정인이다 보니까 기존 거래나 약속 등을 이제 캔슬을 하는 거죠. 해지를 하게 되고, 임묘지라는 것은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이게 늘어지거나 뭔가 번복이 되거나 보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다 보니까 거의 쉬는 곳이 많겠죠. 이메일로 어떤 결과를 받았는데, 여기와는 거래를 못합니다. 아니면 어떤 것이 취소되었습니다라고 그냥 그 답변만 온 거예요. 뭔가를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액션을 취하려면 주중으로도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에는 어떤 일에 대한 그냥 반쪽짜리 통보만 받을 수 있는 상황. 내가 뭘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정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맞는 해석이고요. 이제 20일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천간에는 기사일이라서 편인이 들어왔고, 이제 사오미의 사가 시작이 되죠. 화는 여기서 관성입니다. 예, 정관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름 그대로 사지에 놓여요. 사지라는 거는 죽는다는 뜻인데,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에너지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지라는 것 자체가. 양간들은 사지면은 아주 진퇴양난인데, 음간들은 또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그냥 하루운이니까 너무 절망적으로 보지는 마시고, 아까 토요일에 있었던 일의 연장선이에요. 거래나 어떤 약속이 성사가 되지 않고 멈춰 있어요. 그리고 이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본인이 그냥 말만 꺼내고 액션을 취하지 않아서 양치기 소년이 될수 있어요. 확실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할수 있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만 할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일, 확실한 일만 대화에 끼워넣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신금일관 분들은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제 또 잠깐 또 채팅창 읽어보고, 신금 다음에, 그렇죠, 임수죠. 자, 채팅창 좀또 읽어볼게요. 아, 이현주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는 자주 봤는데 실시간은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로리 애니카님, 기토 잘 맞아요. 지난주 정말 잘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기토도 화이팅. 힘내세요. 아, 산약초사랑님이세요? 닉네임 또 다르구나. 제가 요거 기억해놓을게요. 이해라님 방금 신금 보셨고, 그렇군요. 네, 저도 예전에 직장에서 신금분들 좀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제가 모셨던 분들 중에서. 채소영님 이모티콘 감사합니다. 임서영님, 안녕하세요. 매일 시간이 안 돼서 실시간 강의를 못 들었어요. 저는 모토일간인데 직장에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 주도 긍정의 말씀만 해주시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모토일간분들 힘내세요. 예, 제가 다른 응원은 못 드리고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토일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빅 위저 83님, 신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자, 그러면, 자, 이제 수일간 남았나요? 임수 개수만 하면 끝이네, 그죠? 가볍게 가겠습니다. 16일 월요일 개해일 보겠습니다. 자, 임수분들이 봤을 때, 우선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지지에 이제 비견이 들어왔죠. 이 임수분들은 겨울에 완성한 글자이기 때문에 해자축 일진이지만 좀 힘 자체가 긍정적이죠. 여기는 이제 걸록지라고 그래서 제가 적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겨울 글자니까. 주변 사람들의 집중력이나 협동심이 이날 최고가 될수 있어요. 협동심이나 집중력이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 팀 단위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내가 혼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을 해서 넘겨주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일을 해서 나한테 넘겨주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로테이션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 현장 일이라던가 사무직이라도 그런 일들이 좀 많죠. 월요일에 순조롭습니다. 임수분들은 이날 괜찮은 흐름이고, 17일 화요일은 갑자일이에요. 자, 갑목은 여기서 정관에 식신이 들어온 부분이고, 지지로 이제 겁재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날은 제왕지에 놓이는 부분인데, 식신이 상관과 함께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의 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의 활동에서 혹시라도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놀다가 뛰어놀다가 작게 뭐 넘어진다거나 그런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상이나 손상이 있는지 그날도 잘 따져봐야 될것 같고 살펴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또 전체를 위해서 양보를 하거나 희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왕지기 때문에 결과는 나쁘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라던가 부상이라던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루의 운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이제 을축일 18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관 글자가 천간에 을로 들어왔고요. 이제 축일이기 때문에 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관은 정관이고 지지로서. 자, 그러면 해자축으로 이제 운동에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쇠지에 놓이는 부분이고요. 임수일관 분들이. 자, 상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문제 해결거리가 들어온다거나 또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너무 맥없이 너무 손쉽게 일이 풀릴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환경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어떤 심각한 상황이 넘어왔지만 너무 쉽게 쉽게 그냥 하루가 슥 하고 풀려버린다는 거.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누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어쩌다 보니까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쇠지는. 그러면 19일 목요일은 병인일인데 이제 천간에 보시게 되면은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고 여기서는 또 지지로 식신이 들어온
본이죠. 그리고 인묘진으로 이제 또 운동성이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제 한 차례 꺾여요. 그래서 임수분들이 병지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편지라는 거는 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 또 남자분들께 부인이나 여자친구도 될수 있고,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같은 시어머니도 될수 있어요. 이런 주변 인물들도 될 수가 있지만, 이분들의 컨디션이 이날 좋지 않고, 실제로 어떤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이 편재라는 거는 큰 활동성을 뜻하거든요. 금전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활동성, 내가 움직이는 부분, 활동성이 크게 위축이 될수 있고, 회사에서 갑자기 하던 일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개인에 따라서는.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 하지 마. 뭐 손을 떼. 다음 일거리를 뭐 미리 하라고 하던가. 배제를 시키는 거죠. 그런 일을, 고립을 시키는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간혹 본인 책상만 어디로 따로 뺀다거나, 대놓고 나가라거나, 그런 큰 조직에서는 그런 일을 또 당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20일 금요일을 보겠습니다. 정묘일인데, 여기서는 정재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지지에는 상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쵸. 여기서는 에너지적으로는 사지에 놓을 수가 있는데, 정재니까요. 본인의 호주머니에 아주 중요한 현금에 가까운 흐름들, 현금에 가까운 그런 경제 활동을 할수 있는 활동성, 이런 것들에 타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비유를 들기 좋은 게, 자동차를 가지고 생계를 하고 있는 분들, 어떤 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차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돈이 바닥이 난 일만 여기에 대입하지 말고, 그냥 차량 자체가 자기한테 돈인 거예요. 움직여야 돈이 되는 거니까. 근데 차가 갑자기 아침에 어떤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공장에 바로 가야 할 정도로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장 이렇게 움직여야 돈이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내 손발이 묶이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인묘지간이라 사지로 본 것은 내가 할수 있는 에너지가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날은 크게 자신의 생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무기가 무능력화되는 날이 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노트북 하나로 지금 유찰을 하는데 노트북이 갑자기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날에 해당이 됩니다. 금요일에. 내 무기가 무력화되는 날. 그리고 21일 토요일이죠. 이날은 무진일이고, 천간지지를 보게 되면은 편관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진일에는 신금하고 임수가 임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편관이 들어온 이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천간에 편관이 들어왔으니까 할수 있는 일이 정작 없어요. 토요일에. 토요일에 일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고 주변에서 또 나를 필요로 해야 본인이 어디 가서 활동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자기를 필요로 불러주는 곳이 전혀 없어요.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울해질 수 있고 슬퍼질 수 있습니다. 신금분들은 주변에서 어떤 사명감,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지가 있고 또 프라이드가 높은 분들이신데, 토요일에 가정에서도 나를 필요로 해줄 사람이 없고, 직장에서도 나를 필요로 해줄 사람이 없다. 이런 고립감 같은 게 느껴질 수 있고,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일, 일요일은 기사일이고, 예, 기토는 여기서. 그쵸. 여기서 이제 관성이니까, 그쵸, 정관이 되는 거고. 다시 적을게요. 글씨가 못생겼어요. 자, 사오미로 이제 운동이 이어지죠. 제가 아까 신금이라고 그랬는데, 임수인데. 네, 임수. 임수분들이 일요일에 기사일에 이제 놓이게 되면은, 위로는 이제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오미에 이제 사가 놓이게 되면은, 이 사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재성이에요. 여기서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에너지 흐름이 또 바뀌어요. 이제 이게 절태양의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임수분들이 손을 대고 있던 자신의 관심 분야, 하던 일, 이런 것들을 오늘 드디어 손을 뗄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일에 내가 관심을 돌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일요일에. 기나긴 프로젝트가 이날 실제로 완료가 되거나
꼭 일반 일을 하는 어떤 직장인 말고 뭐 드라마를 외주 제작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영화 편집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근데 일요일에 어떤 작업이 드디어 완료가 된 거예요. 한 단계가. 드디어 졸업을 하시는 거죠. 드디어 다른 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술관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채팅창 잠깐 읽고 개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임수했고 이제 개수하면 되나요? 아, 자, 채팅창 잠깐 또 읽을게요. 아이고. 아, 이해라님, 죄송해요. 제가 뭘 잘못 눌렀어요. 네, 제가 채팅창 뭘좀 건드렸는데 잘못 클릭했어요. 을목일간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는 거죠? 아, 이정혜님 죄송한데 저 여기서 그 개인운 있잖아요. 요청하시는 거. 그거는 제가 커뮤니티에 예전에 올렸는데 안 받는다고 적어놨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미니머스테님 모셔줬고 이제 다 읽은 것 같아요. 이제 개수하면 되죠?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길었어요. 자, 진행할까요? 자, 개수분들은 16일 월요일 보게 되면 개해일이에요. 그래서 천간에 비견이 들어왔고 이제 지지로는 겁재가 들어왔죠. 여기 역시도 이제 해자축 임묘진 이렇게 쭉갈 텐데. 월요일에 개수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힘 조절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해일, 자일에 힘이 굉장히 왕성한 환경지가 놓이거든요. 아, 또 접속 안 좋아요. 자꾸 끊어져, 유튜브. 자, 지금 또 새로 고침 눌렀고요. 자, 다시 할게요. 16일날 개해일이 개수분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천간의 비견이 그리고 지지의 겁재가 들어와서 개수일간 분들께서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에요. 즉 비견은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 또 지인들, 아주 가까운 분들이신데 이분들의 태도와 말 속에 이게 제왕지 환경에서 칼이 들어있어요. 예, 칼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이렇게 슝 하고 꽂혀서 들어온다는 거죠. 개수일간 입장에서 보면은 상대방의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날인 거죠. 그래서 월요일에 개술관분들이 왜 나를 향해서 저렇게 매운말을 할까? 왜 나만 공격을 할까? 이렇게 좀 섭섭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그걸 물어보세요. 그렇게 할수 있는 입장이면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좀 얘기하기 어려운 상사라던가 아니면 내가 을이고 상대방이 갑이면은 그래도 좀 참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사회생활이니까. 근데 운적인 흐름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좀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월요일. 그러면 17일 화요일은 갑자일인데, 자, 천간에는 상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로는 비견이 들어왔고, 자, 여기서 이제 힘이 왕성하다는 건 이것도 이제 걸록주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자식을 현재 키우고 있는 여성분들 같은 식신상관이 자식운에 해당이 돼요. 이건 이제 18일 날 을축일에도 이제 자식의 운이 천간으로 이슈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긴 한데, 화요일은 우선은 자식들에 관련된 일에서 괜찮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고 아주 방해가 없습니다. 또 혼자서 이미 사업을 하고 계신 외로운 개수분들, 화요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좋은 날이에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하루가 아주 순조롭게 흘러갈 수가 있고, 또 본인이 관리자나 대표자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예, 그 조직 전체가 이제 상관이 될 수도 있죠. 그분들 자체가 이제 집중력이 굉장히 상당하고 팀워크도 잘 돌아갈 수 있는 날이에요. 화요일은 그래서 실적이나 매출이 괜찮습니다.
그러면 18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축일인데, 예, 식신이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천간으로, 그리고 해자 축에 축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게 편관이, 물론 이제 껍데기만 편관이겠지만, 편관이 지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축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수분들께서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인데, 이날은 좀 부하 직원이나 관리자급에서 내가 봤을 때 전체 인원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좀 귀엽게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미숙함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들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고, 실제로 그거를 크게 확대 해석하시면 안 좋아요. 왜냐면 악의가 없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수나 어떤 실책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저 관대는 정말 말 그대로 잘해보려고 자기가 의욕이 넘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빵빵빵 터지는 날이거든요, 수요일에. 기계 조작을 잠깐 뭐 0을 하나 착각해가지고 잘못 누른다거나, 아니면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떤 언어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실수를 한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수요일에는 그런 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그냥 잘 넘어갈 수 있고, 또 관리자급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과하지 않은 선이라는 거를 염두하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이걸 또 이제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보게 되자면, 본인이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 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어떤 지켜야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 간섭을 한다거나, 아니면 과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하시다가, 같이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 뭐 저녁에 퇴근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 봤는데, 너무 심하게 어떤 그 간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감정 같은 것이 좀안 좋게 변질될 수가 있는데, 수요일은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수일 가면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이거든요. 그러면 19일 목요일은 어떨까요? 이제 천간에 불이 들어왔는데, 이제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자, 정재인 병화가 들어왔고, 여기서는 이제 상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호랑이 날 같은 경우에는 개수일관 분들께서 이제 관대지를 지났기 때문에 목욕지에 놓이는 부분인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 정재가 부인이나 여자친구도 돼요. 이제 부인이면 좋고 여자친구면 좀더 잘해주셔야 되겠는데,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날이고, 실제로 본인의 좀 기운이 좀 꺾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목욕지 날에 놓인 목요일 같은 경우는 모두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좀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수요일에 화나시는 걸잘 참아 넘기시면 목요일이 아주 순조롭습니다. 자, 그럼 20일 금요일은 정묘일이고요. 천간에는 편재가 들어왔고, 그리고 묘일은 식신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묘라는 것 자체가 개수분들께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금전적으로 괜찮은 흐름이에요. 경제활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드디어 일을 하러 오라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요. 취직이 안 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취직 소식이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들릴 수 있습니다. 또 매출이 그동안 저조했던 분들은 금요일에 손님이 갑자기 많아지는 일을 겪을 수가 있고요. 이제 토요일 21일 같은 경우는 무진일이에요. 관성이 천간 지지로 지금 들어온 부분인데, 자, 이렇게 관성이 들어왔죠. 정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진일이기 때문에 이제 장생지가 끝나고 나서 운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양지 환경에 개수일관 분들이 놓이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벌이는 날이 됩니다. 개수일관 분들께서. 겁이 또 아직까지는 많기 때문에 저 양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시기가 되어서, 아, 내가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러니까 하는 일 그냥 하는 거예요. 도장 찍던 거 도장 찍고, 배우러 가는 거 등록하고, 그냥 계속 보류하고 미뤘던 일이 그냥 기한이 돼서 하는 거.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하는 것들. 계약, 거래, 뭐 물건 사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토요일에 실제로 의무적으로 될수 있어요. 이날에 일어나는 등록이나 계약 시점, 이런 것들은 전부 의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이제 20일 마지막입니다. 일요일. 편관이 기살이라서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또 4, 5, 미에 4가 시작이 되죠. 여기서는 정재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제 개수분들은 그 태지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일요일이라서 그게 확대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편관이 여성분들한테 남편이 되고 또 사업도 되겠지만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저 관성이 자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예, 토요일 양쪽 다 해당되는 얘기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을러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하지 말고 그냥 넘겨요. 그게 본인의 일도 될수 있지만 남편의 일도 될 수가 있고 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아니면 어디로 가기로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냥 그 천간에 관련된 일들, 편간에 관련된 일들이 그냥 다음 주로 넘어가고 기한에 넘어가고 끝까지 완료되지 않는 형태로 좀 찝찝하게 일요일이 마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간별로 해서 또 일주일 운세의 흐름을 또 완성을 해봤고요. 이제 채팅창 잠깐 읽어보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집번호 제가 그거 올릴게요. 아, 이해란지 괜찮아요. 잠시 딴 생각해서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어요. 아, 제가 클릭 잠깐 잘못했더니 이게 훅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채팅창이. 아, 채미자님 감사합니다. 잘 보았네요. 답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운세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자, 다음 주 저희 모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